지금부터 구리군 도시공간개발 종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시는 대구 경북 신공항 개항에 대비하고 구리군을 TK 미래 100년을 이끌 글로벌 신공항 관문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구리군 도시공간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대구시는 구리군에 TK 신공항과 연계한 첨단산업단지, 배후주거단지 및 생활 SOC 구축을 위해 최대 20조 원의 대규모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신공항 인근 지역을 각종 규제를 배제하는 TK 신공항 프리존을 조성하여 중남부 신경제권을 선도하는 지역으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이번 종합 계획에는 첨단 산업 1, 2지구, 신주거지구, 문화관광지구, 군부대 이전지 후보지로 구분하고 공항 신도시, 공항 산업단지, 공무원 연수시설, 맑은 물 하이웨이 등 핵심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장래 도시 확장성 및 군위 지역의 균형 발전 측면도 고려해서 교통망, 미래형 에너지, 정수장, 소각장, 매립장, 화폐수장 등 사회 기반 시설 계획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첨단 산업지구입니다. 신공항 첨단 산업지구는 대구 군위 공동 합의문 후 공항 배후 산업단지 100만 평을 훌쩍 넘는 파격적인 규모로 약 최대 930만 평 규모의 부지 확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첨단 산업단지는 동서방향의 산업벨트 형태로 1차에서 3차까지 최대 3개 단지를 계획하여 반도체, 미래차, 로봇, UAM, 수소산업, 친환경 소재, 미래 섬유 등 첨단 산업과 연구시설을 도입하여 순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 산업단지는 기업이 산업단지나 주거지를 직접 개발자 특성에 맞게 개발할 수 있도록 공영개발, 민간개발, 원형지 개발 등 관련 법상의 다양한 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기존 대구시 전역에 흩어져 있는 식품 가공 공장을 직접화하기 위해 교통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에 식품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2차 가공식품의 활성화도 도모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첨단 산업지구 내에는 신공항 산업단지 및 군위군 전역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에너지 복합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실질적인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수소연료 전지 발전, 지붕형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680메와트 규모의 소형 모듈 원자력, SMR 등 다양한 에너지원의 도입을 검토하겠습니다. 첨단 산단 내에 건설되는 SMR 발전소를 통해 산단 입주 기업에 값싼 전기를 공급하여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고 신공항 시설 및 주민 주거 지역에 지역 난방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민선 8기 공약 사업인 염색산업단지 이전 사업은 지속 가능한 글로컬 섬유 산업 육성을 목표로 미래 고부가가치의 첨단 섬유 복합단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섬유 복합단지 중 염색 관련 산업은 무방류 시스템을 도입해서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고 소각장 등 자원 회수 시설을 설치하여 경제성이 높은 염색 공정에 증기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특히 유치 업종을 단순 염색 업종에서 신소재, 탄소 섬유 등 고부가가치, 고기능성 복합 섬유 소재 클러스터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신주거 지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공항 산업단지 종사자들이 정주하는 미래 주거 산업 복합 도시인 에어시티는 신공항 근접지에 380만 평 정도를 계획하였으며, 신개발 공간뿐만 아니라 구도심인 군위읍 일대를 포함하여 균형 발전을 도모하여 미래 도시로 성장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에어시티는 스마트시티, 중수도, 증기열을 이용한 지역 난방, 친환경 에너지 등이 적용되고 신공항을 중심으로 철도 도로를 비롯한 UAM 등이 도입되는 미래형 도시로 일자리, 주거, 교육, 문화 등
우수한 점주 여건을 갖출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항공기 조종사 승무원들의 교육 훈련을 위한 종합 항공 연수 시설 도입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군위군 신공항 경제권 조성을 앞당기고 이를 뒷받침하고자 기업, 대학 등 산관 학연의 혁신 자원을 집적할 수 있도록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대북 테크노파크 군위 캠퍼스를 조성하여 국제 R&D 거점도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신공항 에어시티 첨단산업단지 일대에는 과감한 국내외 기업의 유치 및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TK 신공항 프리존을 조성하여 세계적 수준의 경쟁의 신성장 거점으로 만들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군부대 이전지 후보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방부와 작년 12월 14일 민군 상생 협약을 체결을 완료한 군부대 이전 사업은 현재 대구시 군위군 이외에도 경북도 4개 지자체가 유치를 희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군위군으로 이전지가 결정될 경우 군위군이 직접 신청한 우보면 일대를 이전 부지로 확정하고 군부대 이전 사업들을 조기에 추진하겠습니다. 이 이전 지역에는 국군종합병원을 건립해서 지역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지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위군 산성면, 부계면, 삼국유사면 일대의 문화관광지구에는 공무원 연수시설을 포함하여 복합휴양관광단지로 개발하겠습니다. 공무원 연수시설 단지는 대구시와 구군 공무원 약 1만 4천 명의 교육과 레저 복지를 담당하는 시설 이외에도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골프장, 레저 시설, 호텔, 리조트, 고급 타운하우스, 산림 휴양 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또한 803 국립공원, 감존석불 등 문화유산과 삼국유사 테마파크, 화본역, 사유원 등을 연계하고 향후 군위군이 추진하고 있는 시니어 친화형 국민체육센터와 180홀 규모의 파크 골프장을 활용하여 문화관광자원 개발을 가속화할 예정입니다. 다음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계획에는 신공항 개항을 지원하고 군위 인구 증가와 도시의 성장을 감안하여 정수장, 하수폐수 처리장, 환경기초시설 등 도시기반시설 건설도 고려하였습니다. 특히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에 따른 생활용수 공급과 산업단지 등의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정수장을 각각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2030년 생활 폐기물의 직매립이 금지되고 군위군 도시개발에 따른 폐기물 양 증가를 감안하여 소각장, 매립장 등 자원해수시설의 배치도 반영하였습니다. 군위군 신공항 관문도시 미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위군 도시공간개발종합계획은 2029년 신공항 개항에 맞춰 인프라와 기본시설을 갖추는 것으로 구상하였으며 산업단지 및 에어시티 등 일부 사업은 신도시 활성화 상황에 맞춰 단계적으로 조성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번 계획은 군위군 등과 협의를 거쳤으며 향후 관련 정부 계획에도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번 사업 규모는 약 20조 원 내외로 예산과 민간 자본 조달을 통해 추진하겠습니다. 군위군의 개발 면적은 현재 13제곱킬로미터에서 93제곱킬로미터로 약 7배, 산업용지는 12.5만 평에서 930만 평으로 최대 75배가 늘어나고 공항 및 첨단 산업단지 조성, 기업 유치 등으로 일자리는 10만 개 이상 늘어날 것으로 기대합니다. 현재 2만 3천 명 내외인 군위의 인구는 2029년 공항 개항 시에는 약 13만 명으로 2040년까지는 25만 명으로 11배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종합계획을 기반으로 현재 군위군 전역을 묶고 있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도시계획위원회 등을 거쳐서 1월 말 조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종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